속초의료원 사측과 노조가 단체협상 이행과 임금 인상, 정리해고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결렬되면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의료원 사용자와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마지막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단체 협약의 이행 여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승진, 승급 문제 해결, 임금 상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인력 확보나 정리 해고 문제를 놓고도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였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76명 가운데 66명이 이미 파업에 찬성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내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22일 아침 07시로부터 저희 노동자원 파업에 돌입을 할 거고 그리고 24, 25일 우리 강원도청 앞에서 저희가 집중투쟁할 계획입니다. 병원 측은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미 입원 환자들에게 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파업이 진행 중이어도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등 병원 필수 업무는 대체 인력을 확보해 유지할 방침입니다. 외래 같은 경우는 진료과장님들이 진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해서 외래를 유지하게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속초의료원뿐 아니라 강원도 다섯 곳 지방의료원도 모두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임금체불 문제 역시 얽혀 있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돼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